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 시작합니다. 먼저 거제신문 보시겠습니다. 다시 여는 외국인 만명 시대 거제시 대책은? 이라는 기사입니다. 조선업 불황기 이후 급격히 감소했던 거제 지역 등록 외국인 수가 5년 만에 만 명을 훌쩍 넘어섰다는 내용입니다. 거제신문 최대윤 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최 기자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거제 지역 등록 외국인 수가 다시 만 명을 넘었다고요? 네, 거제 지역 등록 외국인 수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지난 2015년 11월 15,08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선 불황기 이후 급격히 감소하면서 2017년 10월 9,739명을 기록한 이후 거제 지역 외국인 거주자가 1만 명 시대가 끊이 지났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던 거제 지역 등록 외국인 수는 지난 2022년 5월 5,020명까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조선업 보안과 외국인 근로자의 투입에 힘입어 5년 만에 만 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11,773명까지 증가한 상태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조선업 노동자의 증가가 그 원인이 되겠죠? 네, 거제시는 거제 지역 등록 외국인 수 증가의 원인을 그 조선업 보안에 따른 조선 현장 외국인 근로자 투입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년 동안 거제 지역 등록 외국인 인구의 증가 대부분이 조선 산업 등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2023년 12월 기준 거제 지역 등록 외국인 노동자는 6,977명입니다. 이 중에 95.9%가 삼성 중공업과 하나오션 등 거제 지역 양대 대형 조선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이 지역 조선 산업 현장에 인력난을 메우는 역할에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거제시 등록 외국인 1만 시대.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종합 지원 정책 수립도 필요하겠네요. 외국인 노동자의 의존도가 높은 거제 지역의 조선 산업 생산력 유지를 위해서라도 외국인 노동자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거제시는 올해부터 조선지원과 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팀을 신설했습니다. 지역에 늘어나는 외국인의 복지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일부 거제 시민 중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가 지역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저조한 데다 외국인 노동자 위주로 조선소 인력을 장기간 충원할 경우 조선소 현장을 떠난 숙련기술자들이 돌아갈 자리가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조선기술의 저하 및 유출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한데요.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를 늘리기보다는 관련 제도들의 허점을 보완하고 외국인 조선소 숙련자들을 양성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거제신문 최대윤 기자였습니다. 다음 경남신문 보겠습니다. 녹조 제거량도 모르면서 에코로봇 확충 나선 경상남도라는 기사입니다. 네, 바로 가정용 청소 로봇과 유사하게, 물론 크기는 더 큽니다만, 유사한 방식으로 물을 필터에 걸러서 녹조만 흡수한다고 알려진 에코 로봇입니다. 현재 낙동강 칠서 지점과 메리 지점에서 각각 한 대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에코 로봇을 9대 추가 도입할 계획이었던 경상남도와 운영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작 에코 로봇의 녹조 제거량을 파악하지 않아 운영 효과에 대한 수치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취재 이후 도와 낙동강 유역본부는 앞으로 녹조 제거량을 산정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신문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해 시대입니다. 남해 사랑의 집에 이름 없는 천사 다녀가라는 기사인데요. 남해 나타난 한 기부 천사의 쪽지입니다. 장이오들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적어서 부끄럽습니다. 라면서 소정의 후원금까지 적혀 있는데요. 바로 지난달 26일 남해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60, 70대 지체 장애인으로 추정되는 한 어르신이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며 봉투만 전하고 갔다고 합니다. 신문은 본인도 어려운 상황일 텐데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따뜻한 마음을 전달한 이 익명의 후원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끝으로 고성신문입니다. 미활용 폐교 8곳 주민 활용 방안 마련 목소리라는 제목입니다. 학령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고성군 내 폐교가 급증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특히 폐교 35곳 가운데 8곳은 활용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모델링 비용과 또 임대료 부담에 주민들의 활용도 힘들고 소유권을 가진 교육청도 매각 이외에는 활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신문은 폐교가 마을의 흉물로 방치되지 않기 위해서는 고령자를 위한 공간 등 미활용 폐교의 활용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 풀뿌리 언론 K였습니다.